이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대돼. 필리핀 넘어고 초대 가수를 울린 행사 퀸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필리핀에 노래 잘하시는 분 많지 않나? 아, 대부분 노래 잘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동네에서 노래 부르면서 잘하더라고요. 지구 씨 이번에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습니다. 의심했어요? 네. 아, 자, 그럼 어때요? 실력자인 것 같아요? 네, 실력자일 것 같아요. 실력자요? 네. 아, 의심을 했는데 실력자예요? 네, 의심을 해서. 아, 그래요? 왜요? 왜요? 이유가요? 저도 필리핀 사람들 치고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저는 역으로 정말 상 응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 가수를 울린 행사 퀸이잖아요. 실력으로 울렸을 것 같진 않고 뭔가 저 사람의 사연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하는 것에 플러스 어떤 사연이 있어서 행사 퀸이 됐고 초대 가수를 또 그 사연에 의해서 울렸는데 그 사연을 지금 찾고 있어요. 울먹거리는 눈이 슬프더라고요. 입술 약간 진짜. 아, 근데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그런 눈이 끌어올라 왔어요. 진짜 눈물을 참고 있네. 다음 미스터리 싱어를 만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번 미스터리 싱어의 립싱크 만나봤고요. 네. 자, 다음은 필리핀 초대 가수 울린 행사 퀸. 2번 미스터리 싱어 목소리 들어보시죠. 목소리가 되게 궁금해. 완전. 그게 궁금해요. 목소리가 일단. 와. 뭐야, 다 한국 노래야? 노래 아니야? 린 노래. 좀 많은 문제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지. 네,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역대급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음치분이 아닐까. 초대 가수를 슬퍼서 울린 게 아니고 네. 웃겨가지고 너무 웃다 보니까 눈물이 나. 너무 웃겨서. 웃겨서. 그렇지 뭐. 뭐 할까? 진짜 필리핀 사람 맞을까? 갑자기 한국말 할 수 있어. 계속해서 4번 미스터리 싱어의 네. 주관을 갖고 살아라. 네, 근데 이 앞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 너무 귀 흔들렸어요? 아, 흔들렸어요, 사실. 결국 남 탓하시는 거예요? 근데 2번은 방청객 여러분들의 의견 따라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팬들 믿고 사랑하니까요. 어차피 이번엔 틀리면 또 팬 탓하겠네요. 그렇죠. 네. 아까는 음치수사 대 탓. 네, 이번엔 팬 탓. 팬 탓. 네. 과연 미스터리 싱어 2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진실 무대야 나와라! 방청객과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그 선택! 바로 2번 미스터리 싱어였는데요. 완전 웃기지 않으면 완전 대단하죠. 나 중간은 없어. 블락비는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탈출을 할 수 있을지? 갑자기 저렇게 여유롭다고? 아니 갑자기 저렇게 여유롭다고? 약간 메인대에 나오시는 게 역시 행사 퀸답게 여유있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탈락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블락비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밤에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잘할 것 같은데? 아니야. 뭐야? 뭐가 이렇게 들어요? 오케스트라 이번에 사이즈가 좀 커 보여요. 오케스트라. 아니 원래 이렇게 해주세요? 원래 이렇게 하지. 야 이거 사이즈가 너무 큰데요 지금? 이런 거 가짜면은 이런 거 가짜면 이거는 음치 나와요? 음치 나오지. 나와. 야 저번에 이렇게 30분 세팅하고 음치였다. 30분 세팅하고 저 지금 살짝 맞지 너도 맞지. 자, 과연 어떤 무대를 우리에게 선사할지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살짝 지금 살짝 오 대박이다. 아 지휘하셔 지휘하시는구나. 필리핀 너무
넘었고 초대 가수를 올린 행사 퀸. 필리핀에서 웬만해서 노래 못하는 사람 없어요. 또 필리핀 사람들 보고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 뭔가 저 사람의 사연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표정이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그런 누가 끌어올라왔어요. 아니다. 이미지랑 너무 보이스 컬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역대급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음치분이 아닐까. 방송에게 선택은 2번 미스터리 싱어를 60%. 60%? 2번이요. La luce che conta, la luce che conta, la luce che conta, nel cuore resterà. 남자분 a ricordarci che la terna se la sé앉을 수가 있어요. 아, 저는 지금 진정이 안 되는데 알아가야 되니까. 야, 진짜 미쳤다 진짜. 아, 블락비 여러분 어땠어요 노래? 와. 충격이죠. 대박. 이게 뭐야? 장비예요, 장비예요. 아, 미치겠죠. 네. 와. 아, 이 한국 너목포 무대에 서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Yes, it's really been my dream to be here in Korea, and I experienced a lot of first time. I've experienced the snow. I love snow. The very first time I experienced it. Very first time I got passport. Very first time I got visa. So a lot of first time here in Korea. 해외 처음 온 거야. 그 잠깐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 1라운드 때 이상민 씨가 얘기할 때 살짝 슬픈 표정이 보였었거든요. 뭔가 저 사람의 사연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 슬픔이 있는 건가요? I
currently right now I'm the breadwinner of our family. I'm the one who's earning. Because of my voice I was able to earn. I was able to earn money for my family because that before we're very, very poor and I really love to pursue my dreams to be singer, to be a singer and to inspire others. Other people.세 번째 단서, 가수의 진공. 음치 사대가 직접 미스터리 싱어를 변호한다.